삼촌이 저 정도인 걸 보니까 이분 정말 괜찮은 분인가 봐요. 네 삼촌 아무것도 몰라 얘. 애들만 가르쳐서 정신연령이 딱 트일 수준이라니까. 그런 애가 여자 볼 줄을 뭘 알겠니? 엄마, 요즘 내 나이 무시하지 마. 이성을 보는 눈이 얼마나 높은데. 아이고, 겉모습만 보지. 니네가 사람 속을 볼 줄 알아? 일단 식사부터 해, 여보. 여보, 근데 이게 뭐예요? 어? 당신이 먹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해. 이게 밥이다 생각하면 밥이고, 죽이다 생각하면 그냥 죽이니까. 알아서 먹을게요, 여보. 공정자? 그럼 이름이 공효진이 아니었단 말이야? 성민은 김씨인데 아버지 성은 왜 노씨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왜 저러시냐? 그러게 말이야. 수업 시간에도 딴 생각만 하시고. 자, 니들 오늘 공연 보러 갈 거지? 가야지 그럼. 티이 너도 갈 거지? 난 못 갈 것 같아. 왜? 학원 때문에? 아니, 우리 엄마가 요즘 저기압이라서. 왜? 우리 삼촌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혼한 사람인데 나이가 둘이나 있대. 그래? 그럼 니네 삼촌은? 우리 삼촌은 총각이거든. 우와, 이 총각이 애가 둘이 있는 이혼녀가 좋대? 니네 삼촌 어떻게 된 사람 아니냐? 이혼해도 다 똑같은 사람이야. 그럼 넌 태인의 삼촌처럼 그럴 수 있어? 난 결혼 같은 거 안 할 거야. 꼭 그런 애가 제일 먼저 한다더라. 난 진짜 안 할 거야. 어디 두고 보자 얘. 어머 세준 씨. 잠시 저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식당에도 안 오시고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어요. 예, 제가 좀 바빴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고 보니 우리 새해 들어 처음 보는 거네요. 오랜만에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효준 씨,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있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세준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것뿐입니까? 네, 그럼 무슨 말을 더? 전 효진 씨가 제게 하실 말씀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군요. 답을 드려야 한다는 거 알아요, 세준 씨. 저한테 한 걸음씩 다가오신다는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하지만 저로선 받아들이기가 참 적어해서요. 뭐 때문에 적어 하신대요?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결혼도 한 번 했고 또 딸까지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그것이 저거 한 이유의 전부인가요? 선생님이 받아들이기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이 있어서 가봐야겠네요. 그럼 이만. 세준 씨. 세준 씨 잠깐이요. 진짜 할 말이 있어요. 이 똥강아지 아줌마게요? 아, 지금 우리 호야더러 똥강아지라고 했어요?